정선에서 평창을 지나 영월까지 약 65km. 산과 계곡 사이를 흐르는 동강은 한 번도 곧게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평창 얼음치 마을은 동강 물길 중에서도 물이 맑고 빛깔 곱기로 소문난 곳이죠. 물수제비 뜨고 계시네. 누가 지금 잘 던지세요? 예, 지금 던지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가네. 동심으로 돌아가셨구만. 예. 여기가 참.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아니? 네. 돌이 잘 골라이지. 평생 이 강을 마당 삼아 놀이터 삼아 살아오셨다니 복을 타고나셨나 싶습니다. 이 물이 지금 어디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예,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요? 예.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요? 이게 저 정선? 예, 오대산 월정사. 이, 월정사. 예, 태백 뭐 이렇게 물이 모여가지고서 네. 이 물이 흘러가지고서 영월로 다장으로 충주로 해서 저 한강 들어가요. 한강에 들어가죠. 예, 예. 네, 동강의 허리쯤 자리 잡은 얼음치 마을은 보어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랍니다. 당연히 고기잡이는 허락되지 않지요. 하지만 동강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든든한 곳간이었습니다. 요즘은 마을 안 작은 개천이 동강을 대신해주고 있다는군요. 여기 이제 창리천에서 그러니까 마을 옆에 흐르는 작은 하천에서나 잡고 큰 강에서는 못 잡습니다. 아, 예. 옛날에는 그립지 않으세요? 뭐 그리워도 뭐 우리가 보온다는 의미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기 잡던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겨울엔 물고기들이 돌 밑에 숨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바위를 흔들어 깨우는 일명 동석잡이를 한다는군요. 저거 저 지금 이장님 드는 건 뚜꾸배. 뚜꾸비. 어. 뚜꾸배. 뚜꾸배. 여기다 넣겠습니다. 뚜꾸라 그리고. 예. 그거는 버들치. 베리. 버들치. 응. 피렘이라 그러지 그 피렘이. 버들치. 예. 버들치. 아 오늘 이거면은 충분하네. 버들치는 보호종이라 가지고 그거는 잡으면은 살려줘야 돼. 일급수 깨끗한 물에 사는 얼음치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물 밖에서 보면 줄무늬가 어른거린다고 해서 얼음치라고 불렀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오롯이 품어준 게 동강입니다. 동강은 생명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고 젖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얼음치가 흔하게 잡힐 만큼 깨끗한 물이 흐른다 해서 마을이라는 지명 대신 새 이름을 얻었답니다. 물이 좋으니 지천에 널린 게 민물고기였다는데요. 철엽꾼들의 최고 별미는 이거였다는군요. 이거를 금방 잡아가지고 회로 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셔가지고. 예, 예. 회로 먹다가 황득보를 해나니까 야 이리 이제 말고 우리 꼬 먹어보자.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꼬 먹어서 보니까 나로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 드리지. 어휴 여기 이렇게 은근히. 금방 잡은 민물고기를 고추장에 버무린 다음 쌀이나무 가지에 끼워 숯불에 굽습니다. 그 양반이 네. 고기 잡는 박사래. 아이고. 고기 잡... 원래 아주 저 고기 잡는 데는. 고기 잡다가 머리가 허해지셨구만. 숯불에 구워지면서 기름기가 쏙 빠지면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담백한 속살에 배어듭니다. 껍질이 맛있는데 사실은 맛있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꼬챙이 하나 들고 둘러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죠. 맛이 그래도 좋죠. 사람 맛이지 그죠. 서로 얼굴 보고 껄껄 웃고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받고 이런 맛이지. 구이하고 남은 녀석들은 모아서 매운탕을 끓입니다. 맹물에 끼려다 가지고 장을 확 풀어야 고기가 확 풀린다고. 이 양념을 한 뒤에 끓여놓으면 고기가 땡글땡글한 게 그대로 있단 말이야. 확 퍼지지 않고. 겨울에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어? 지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저 김치.
그거하고 장하고 가져 나가갖고는 소금하고 가져가 나가 섞어가지고 끓여 먹었지. 그런데 매운탕에 김치를 넣는다는군요. 물에 민물고기를 먼저 푹 끓이다가 고추장을 풀고 여기에 잘 익은 김치만 송송 썰어 넣으면 얼큰하고 시원한 동강식 김치 매운탕이 된답니다. 아, 옛날 맛이네. 옛날 맛이요. 아, 너무 좋아. 진짜. 정말 맛있다니까. 여기에 메밀가루로 반죽한 수제비를 떼어 넣고 한 조금 더 끓입니다. 고기만 잘 잡으시는 줄 알았더니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신데 뉘댁 바깥 양반이신가요? 아니, 우리 신랑 잘 그랬네. 아주 옛날 맛이지. 옛날 맛보다 더 맛있게 잘 그랬네 뭐. 아유, 잘 그랬네. 이럴 그런 사람 없어. 너무 맛있게 잘 그랬다. 동강과 함께 마을이 생태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풍경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산비탈을 가득 메웠던 메밀밭이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게 바로 이 메밀싹이라는군요. 네, 얘는 정메밀싹이라고 하고요. 저쪽에 노란 색깔은 그 노랑 메밀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씨랑 파종은 다 똑같은 메밀로 하는데 노랑을 요만치 지금 키워놓고서 한 7cm 정도 키워놓은 상태에서 햇빛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밀의 싹을 틔운 다음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기르듯 깨끗한 물만으로 재배를 한답니다. 예전에는 이 메밀순이라는 거를 나물로 무쳐서 드셨어요. 예전에 메밀싹이 없었으니까 메밀순을 갖다 드셨는데 생으로는 못 드시고 이거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생으로 못 드시고 데쳐가지고 익혀서 먹는. 네, 마을 분들이 함께 메밀싹 농장을 시작한 게 12년 전. 요즘은 가장 든든한 살림미철이라는데요. 메밀에 싹까지 튀어 먹을 만큼 요즘 메밀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죠. 어쨌든 뭐 요새는 저거 뭐야 거친 음식이 속에 좋다 하니까 그 이게 또 메밀이 좋다잖아. 응, 거친 음식 요새 좋아서 유행이래. 무슨 시간에서 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메밀의 끈기가 부족하다 보니 밀대를 자꾸 한참 씨름을 해야 쭉쭉 늘어나는 면으로 변신한답니다. 나 시집 왔어. 강물 먹었는데 일로 시집 왔어. 이 또 왜 이렇게 동그랗게 또 왜 여기다 놓고 이래 해 뒤잡고 얘들이 또 왜 가지고 아이고 그것만인 줄 알아. 말래 또 세수대로 하나 빨아가지고 옆에서 쥐고 물리고 이리고 올로 돼. 네, 강에서 물을 이고 지고 올라와 한 솥 가득 메밀국수를 삶아 놓으면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꼴뚜 국수. 면발이 자꾸 달라붙는다고 해서 콧등치기 국수라고 불렀답니다. 왜 콧등치기를 하냐고요? 이걸 이렇게 쭉 끓이면 이게 콧등을 탁 추잖아. 그래서 콧등치기라 하지. 그냥 옛날에는 아주 매물만 가져 했잖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뭐가 들었겠지. 전도꾸러기 신세였던 메밀과 달리 메밀싹은 처음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담백한 맛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으로 무쳐 먹기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메밀싹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메밀국수라든지 일반 막국수를 해 먹든지 송어에 무침 먹을 때도 이렇게 메밀싹을 많이 무쳐서 먹는 편이에요. 네. 메밀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영양 만점의 건강 별미가 됐답니다. 아이고, 빛깔이 참 곱죠. 이맘때 제일 먹기 좋다는 송어입니다. 요새 제철이죠. 약간 쌀쌀할 때니까. 왜 뭐 원래 평창 밑 하나 먹는 송어회는 알아주잖아요. 맛있어요. 더 쫄깃쫄깃한 게. 송어의 본고장답게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맛으로는 튀김을 따라올 게 없다는군요.
어르신들이 좀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송어 튀김으로 해서 그런 이제 비린 맛을 좀 없애면서 간식처럼 이렇게 치킨처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송어 튀김으로도 많이 먹더라고요. 차갑고 맑은 물 덕분에 육질이 쫄깃하고 고소한 게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송어는 튀겨도 좋고 메밀상 무침 곁들여 회로 먹어도 일품이라죠. 모두 동강이 내어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 굽이쳐 흐르는 동안 동강은 크고 작은 마을들을 지납니다. 예전엔 마을과 마을을 이어준다고 해서 연촌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경선에서 보통 뗏목이 내려오는 거지. 내려오면은 영월까지 가가지고 서울에 광나루 노랑진 그래 가는 거지. 그 시절 물길을 오가던 떼꾼들이 있었습니다. 황새여울 뒷고가리에 떼지 원한네 만지 앞에 전산옥이야 술상 준비를 하여라 아리랑 뗏목을 타고 가며 부르던 아리랑 소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홍원도 씨는 뗏목 아리랑으로 고단함을 달래며 동강을 누리던 떼꾼이었습니다. 19살에 어른들을 따라 처음 뗏목을 탔답니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물길이 막히기 전까지 뗏목을 타고 서울을 오르내리던 그는 동강에 남은 마지막 떼꾼이랍니다. 제가 갑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한별 말씀이죠. 아드님 신겁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뗏목을 기시던 서울까지 노를 저어 가시던 그 기력이 아직도 상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배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끌고 내려와 뗏목 엮는 것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이가 돌고는 나무는 이렇게 굵습니다. 이만하죠, 이만해. 예, 예, 이렇게 나무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었답니다. 달에 덩굴, 머리 덩굴 가지고 끼어서 이렇게 감아 그렇죠, 묶어가지고 그렇죠. 묶어서 그냥 예, 서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뭐 서울 뗏목이 안 내려가는 날이 없죠. 거의 이 사람 목상이 여러 사람이고 서울에서 난 걸 워낙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서울 뒷전에는 목도 건물도 짓고 연료를 전부 난 걸로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네, 그럼요. 네. 60년대 초까지 동강은 정선과 영월의 나무를 서울로 운반하던 중요한 물자 운반 통로였습니다. 뗏목 한번 타고 서울 가면 제법 목돈이 생겨 떼돈 번다는 말도 있었다죠. 하지만 떼돈 벌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서울까지 길게는 꼬박 20여일, 하루 세 끼는 강변을 따라 곳곳에 자리 잡은 주막에서 해결하곤 했답니다. 주막에선 막걸리가 기본이었다죠. 오늘은 직접 옥수수 쌀로 밥을 짓고 누룩을 섞고 옥수수 막걸리를 담가 보실 거라는데요. 한창 떼꾼들이 많을 땐 막걸리 팔러 다니는 매도 있었다고 합니다. 팔당으로 거기는 물이 유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건 몇 시간 내려가야 돼. 그랬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똑딱선에다가 막걸리하고 장구하고 싣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다 부탁시켜 놓고 한잔 하실라느냐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먹을 수가 있어. 한잔 먹지. 그럼 같이 거기서 한잔 먹고 그러는 재미가 있었어. 주막집 술독엔 막걸리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고 향긋하게 익은 막걸리 냄새에 떼꾼들은 마음이 먼저 취하곤 했답니다. 주모의 술 빚는 솜씨도 제각각이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도 더러 있었겠죠. 우리야 시골 사니까 싼 술이 좋고 안 먹어보던 거니까 서울 사람들은 옥수수 술이 맛있다고 그러지. 대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막걸리 한 사발. 아 좋죠. 여기에 배추와 쪽파 몇 개 올리고 메밀전을 부칩니다. 전기 강원도 들어오면은 이 메밀 배추전이 제일 먹고 싶어요. 아~ 이상하게 아주 그 구수한 맛이 있고 참 맛있습니다 이게. 네 막걸리 안주로 메밀 배추전만한 게 없죠. 막걸리에는 이거 없진 안 되지. 나 저도. 최근 아주 그냥 진짜 아 이렇게 뵙게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막걸리 냄새가 나네요. 배고파도 이걸로 달랠 수 있고 또 기운도 이걸로 좀 더 낼 수 있고 이런 정도. 한 한 사발 먹으면 여기가 됩니다. 옛날 어느 말씀에 막걸리 한 사발에 16끼를 간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16끼를 간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조금. 아버지가 강가로 나와 뗏목을 묶을 때면 자식들은 좋은 모래밭을 찾아 감자와 고구마를 묻고 네 위에 불을 놓아 구워 먹곤 했답니다. 네 어쩌다 뗏목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더 신이 나곤 했다지요. 민자빠 옛날에 큰 맛에 오는지 아버지가 떼를 타고 이렇게 몇 개를 쭉 해가지고 내려가면 나랑 미영이랑 그 목욕하고 놀다가 강가에서 놀다가 돼지 우리 집잖아 감자 우리 집잖아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가 뭔 소리야 이러면 또 뭘 어쨌든 잘못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돼지 우리 집지라고 이게 떼먹이 엉키는 것은 떼꾼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노래만 재밌으니까 막 부르는 거지. 우리도 이제 동강은 물살이 센 곳이 많아 떼꾼들에겐 위험하고 험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죠. 잘 구운 고구마 하나 손에 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아버지에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답니다. 그대로 역사죠. 여기서 다 형제들 여기서 다 강가에서 크고 자라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열심히 자랐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랜, 오랜만에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참 맛있고 좋습니다. 요건 반죽을 대식하게 하던데 엄마 보니까 반죽을 해서 깎는데 깎기를 갖다 깨끼라고 여기서 사투리로 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콩 깎아 넣는다고 콩 깨끼. 그렇지 콩 깎인데 사투리에 아~ 콩 깨끼 이러는 거야. 멀리 나간 자식들이 오는 날은 콩 깨끼 하는 날. 이상하게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식감이 예 퍽퍽한 뭐 그런 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두꺼우면 이게 콩가루가 두꺼우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달큰한 겨울 배추와 무를 듬뿍 썰어놓고 죽을 끓이다가 얇게 저민 콩가루 반죽을 넣고 푹 끓입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콩깨끼를 만드는 날이면 오늘은 콩깨끼 해먹자 이러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쌀 들어가는 집. 그렇네. 그렇다. 어머니의 환한 웃음 덕분에 쌀밥이 부럽지 않던 달고 고소한 한 끼입니다. 표준마다 명아지라 하는데 우린 능제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능제 어디서 났어? 이걸로 전병은 진짜 오랜만이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서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 영월에 내려왔더니 다 김치로만 이제 해서 파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엄마나 이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랬는데 엄마가 늘 바쁘고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언니는 그때 엄마 옆에서 이걸 배운 거죠. 동네 들판에 흔하게 자라나던 게 이 명아주 나물이었답니다. 요즘은 다들 전병에 김치를 속으로 넣지만 예전엔 이 명아주 나물로 만들었다죠. 그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간만 간장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살짝 도는 게 아주 매력적인 나물이랍니다. 네, 엄마 있어서 얼마 좋겠네. 네, 우리 영자 씨가 있으면 엄청 잘할 텐데. 14살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겠다며 서울로 떠났던 둘째 딸. 명아주 나물을 무쳐주던 엄마의 손맛이 늘 그리웠답니다. 보고 싶어서 맨날 편지 쓰고 그랬죠, 언니한테. 맨날 편지 쓰고,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물론 가슴이 아프지. 어린 거를 그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참 지내는지도 걱정이고 또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이제 뭐 와서 살는지 안 살는지도 아직도 완전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지 아프긴 하는데 그래도 다 뭐 큰 어려움 조그만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래. 언니가 있어서 좋다 언니야. 메밀반죽을 얇게 펴서 전을 부치고 그 위에 명아주 나물 무침을 올린 다음 돌돌 말아줍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메밀전병을 언니 덕에 오래간만에 맛을 봅니다. 어릴 때처럼 손에 하나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야. 응?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 나오고 그러는 거 잘 못하는 거야. 명아주 나물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그리운 기억을 불러냅니다. 우리한테 제일 지금 서운한 건 엄마가 없다는 거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고. 아 그럼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아버 그냥 좋은 아버지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누워놓고 네네. 아버지가 이제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세요. 옛날 얘기책. 옥랑자전, 옥단춘전, 뭐 전우치전 이런 거 읽어주면 뭐 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허.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아마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좀 네. 애들 마음에 들도록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던 분이 우리 저 둘째 딸은 어디 넘어지면은 아이고 아버지 엄마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넘어지면 그러니까 더 그러셨구나. 옥수수가 쌀을 대신하는 날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부족함이 없었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키울 때는 하여튼 뭐 전체가 내 힘이 들어야 됐으니까. 엄마는 뭐 할 수가 있나? 아버지가 돈 없는 거 말고는 딴 거는 잘 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저거 할 게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없는 거는 뭐 그땐 다 없는 시절에 뭐 어떻게 뭐. 아니 우리가 좀 더 없지. 근데 아버지 그래도 우리 일곱을 만들어줬으니까 형제 재산을 만들어줬잖아. 밥 대신 끼니가 돼주던 옥수수 콩 능갱이는 이젠 그리운 추억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깎아지른 칼날 능선이 하늘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동강 맨 위쪽에 자리 잡은 정선에는 높고 험한 산들이 많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 두 형제를 만났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네요. 형, 여기 더덕사귀 하나 큰 게 있는데 이게 지난해 싹이고요. 그 전에 거. 약초를 벌써 13년째 캐고 있는데. 약초꾼에게 동강은 좋은 보금자리랍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강을 끼고 있으니까 강 주변의 절벽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바람이 잘 통하면 꽃이나 아니면 약초 씨앗들이 날아다니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제 낙엽이 많이 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발화율이 높고. 강바람 덕분에 약초는 잘 자라지만 워낙 길이 험해 조심해야 한다는군요. 이건 지치입니다. 지치. 홍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이놈은 찾기 쉽게 그래도 이렇게 은단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씨앗인데 이놈이 있어서 겨울에 좀 찾기가 쉬워요. 겨울엔 뿌리를 캐는 시기라 잘 살피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게 붉은 게 딱 보이죠? 함께 약초를 캐나 했더니 형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 쏠려 있답니다. 꽃이 요만큼 나왔어. 아직 한 달 있어야 되겠다. 저는 야생화로 차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산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산수국이 얼만큼 자랐느니 뭐 어디 가면 무슨 꽃이 군락을 이루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동생은 이제 어디 가야 무슨 약초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래서 같이 산에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꽃은 제 관심밖에 분야라. 산에서 내려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집으로 갈 수 있답니다. 지금은 살짝 살얼음이 끼는 정도지만 예전엔 겨울이면 배를 탈 필요가 없었다죠. 썰매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전에는 여기가 다 건너 얼어서 아궁이 불 지피니까 여기 나무를 해서 소로 끌고 가서 이렇게 아궁이 불 지피고 그랬었어요. 얼음 위로 소가 다녔죠. 네, 그제 어머니가 나와 계신 모양이네요. 아이고, 나비가 춘데 안 출 때 가지. 알피네 해 나니까 그. 이곳은 정선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산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 물길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답니다. 가마를 저런 산길로 미고 오다가 이 강가 오면 이 배를 갖다 놨다 싣고 온다고. 그전에는 배 타 이 시집 가가지고 첫날 밤에 화장실에 가면 호래가 물어간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줌은 매롭지. 가서 오줌 누르 가면 호래 물어간다 하니 겁이 나갖고. 가마를 배에 싣고 시집오던 그때만 해도 물길 따라 배와 뗏목들이 수시로 오가던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마을에 달랑 집한 채 어머니 혼자 남았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위해 두 형제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랫동안 도시에 나가 살았지만 동강에서 보낸 추억들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겨울에는 지금은 별로 안 추운데 예전에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완전 강이 꽁꽁 다 얼어붙는 거예요. 끝까지 다. 위에서 이제 쿵쿵쿵쿵 발을 울면 땅이 얼음이 울려지니까 밑에 고기가 놀래가지고 겨울잠 자다가 애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막 도망을 가다 보면
물이 워낙 차가우니까 이따가 좀 움직이다 보면 지느러미가 얼어서 이렇게 슉 떨어져서 못 움직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얼음 위에를 막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살을 이렇게 푹 찍어서 잡는 거죠.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민물고기가 한창 많이 잡힐 때는 저장해 두고 먹기도 했다는데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우선 꼬챙이에 여러 마리를 끼워서 숯불에 굽습니다. 뼛속까지 바짝 구워야 한다는데요. 불에 구운 민물고기를 망에 담아 말립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구웠다고. 지방도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요. 네. 저 여도 포 대신 이걸 쓰는 거죠. 포를 구하면 이제 포랑 여거랑 같이 녹기도 하고. 민물고기를 말려놓지 않으면은 제사 못 지낸다고 할 만큼 이 지역에선 귀한 제수 음식이었답니다. 그런데 말리는 장소도 꼭 아궁이 가마솥 위라야 한다는군요. 왜 그뚜막에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끓이면 올라가서 벌레가 안 나지. 일종의 훈연 과정을 거치는 셈인데요. 이렇게 민물고기를 말려놓으면 겨우내 반찬 걱정이 없었답니다. 가장 손쉽게 만드는 음식이 고추장에 박아 넣고 장아찌를 만드는 거랍니다. 한 달은 있어야죠. 한 달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서 먹었어. 장아찌처럼 그냥. 바짝 구워서 말린 거라 뼈까지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데요. 쫀득하게 씹히는 게 바다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엄마, 매화, 생강나무꽃, 목련꽃 어떤 거 드시나요? 목련꽃? 생강나무 먹고 나는 생강나무꽃이 제일 좋아. 취미에만 빠져 사는 두 아들이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사는 맛이 향긋합니다. 원래 차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쪽 기후에서는 녹차 재배나 이런 게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년 시도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꽃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막 가지를 많이 늘렸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조리과를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러고 이제 중국 요리 중식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중식 요리를 했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 그런 어머님 계시고 시골에 대한 동경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 이런 취미도 찾았잖아요. 좋은 취미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아들을 해줘야지. 글쎄 말이야. 그런데 이 음식은 조리사 경력 10년 차도 엄두내기 힘들답니다. 말린 민물고기에 무만 썰어놓고 탕을 끓이는데요.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야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난다는군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 날 주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시원해요, 국물이.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제사 지내고 저희 제사상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사 지내고 나면 이렇게 뭐 금방 상하는 것들은 빨리 먹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으면 이놈이 남았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맑은 탕에서 먹고. 뽀얗게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이면 속풀이하기도 좋고 겨울에 뜨끈하게 먹기 좋은 진국이랍니다. 꺽지예요, 꺽지. 꺽지인데 좀 많이 컸죠. 이게 제일 아마 제일 크면 이만큼씩 큰 거예요. 오늘은 큼직한 꺽지로 아들이 잘하는 중식 요리를 하나 선보인답니다. 우선 꺽지를 통째로 칼집만 깊게 넣어준 다음 앞뒷면 골고루 밀가루나 전분을 입힙니다. 그리고 속까지 잘 익도록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튀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또 문제군요. 기름이 너무 맛있어. 깐풍 소스가 곁들여진 튀김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식초. 간장에 식초와 설탕, 후추를 비율에 맞게 잘 섞어줍니다. 간풍 소스는 좀 매콤해하는데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머니를 위해 오늘은 새콤 달콤하게 소스를 만들 거랍니다. 네, 이 소스를 튀김 위에 부어주면 끝. 모양도 건사한 아들표 튀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한 세월이 오롯이 담긴 옛 음식들에 아들의 새로운 조리법이 더해져 넉넉한 동강의 겨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강은 그냥 항상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편안함을 주는 어떤 평화로운 공간 같아요. 고향 같은 거죠. 편안함, 포근함. 그건 뭐 놀이할 때부터 지금도 거의 막 건너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하면서 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예, 그런 게 동강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맛도 사람도 어제를 지나온 물줄기가 내일을 향해 흐릅니다. 야, 꽤 높은데. 동강을 떠나기 전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유, 아니 높은데 사실은 숨 차지 않으세요? 네, 이유가 있으시겠네. 이 풍경에 반해 12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다죠. 아유, 대단하다 사십니다. 예, 매일 봐도 안 지겨운 거. 네. 아, 그렇습니까? 보통 살다 많이 떠나거든요. 네. 3년 정도가 고비인데 그냥 저희는 이게 보시다시피 봐도 봐도 날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숨은 그림. 네. 동강의 풍경에 매일매일이 설렌다는 두 분. 쪽으로. 특히 이맘때면 손꼽아 기다리는 게 바로 동강 할미꽃이랍니다. 여기 할미꽃은 진짜 바위에 척박한 곳에서 피거든요. 여기 이제 작년에 피었던 잎이 다 죽어가지고 환겨울을 나기 위한 이게, 예, 예. 네. 따뜻하게 이제 보호해 주는 부분이고. 할미꽃은 이렇게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예, 네,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키도 작고. 네. 다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네. 네. 단단한 돌을 뚫고 나온 기상. 할미꽃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런 바위 절벽 위에서 자란다니 그 생명력이 참 놀랍습니다. 아직 꽃이 피기에는 때가 좀 이른 것 같죠. 야, 우이. 어? 어디 있어요? 요거보다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손톱도 나오고. 네. 이제 나중에 꽃몽우리, 봄 되면 꽃몽우리가 필 겁니다. 이 할미꽃, 할미꽃이 피면은 동강에 봄이 온다. 이제 봄이 오기 시작이다. 꽃망울이 맺힌 걸 보니 곧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땅에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꽃이 핀다는 걸 오늘 동강에서 배웁니다. 물길을 따라 거스름 없이 꿋꿋하게 살아온 동강 사람들. 시린 겨울 같은 시간들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스스로 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겨울 동강에 봄이 옵니다.